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분이 돌아가셔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자연히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영어로는 이제 lif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을 사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특별히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개나 소 같은 짐승도 자기의 주인이 있음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몰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인간의 기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저는 펜앤마이크 뉴스 기사들을 읽다가 이인호 교수님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1936년생입니다. 만 84세이고 연세로 보면 제 어머니와 동갑입니다.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 여성 가운데 최초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시고 러시아 대사, 핀란드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분은 긴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한국의 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11년 동안 유학 생활을 버텨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웰리슬리 여성을 위한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그 대학을 이제 다니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생활하면서 정말 애국자 중에 애국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께서 펜앤마이크에 실은 그 기사를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중간에 이제 가서 보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럼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또 다른 싸움과 또 다른 상처만을 낳을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일상적인 작은 행위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니 하물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대구를 향하여 떠나는 의료진이 있으니 정말 눈물겹게 감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100만이 넘었다니 희망의 조짐이 느껴집니다. 또한 번의 대통령 탄핵이 우리 국민이 지금의 끔찍한 도탄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는 의문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기들 소수 집단의 권력 영속화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부끄러움이라고는 한점 느낄 줄 모르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대해 국민의 의식이 깨어났다는 증후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병의 확산을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은 국민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속 좁은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는 안될 그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돈 쓰기를 주저할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맞는 이 마당에서 더 많은 돈을 요청하는 대신에 기존의 예산을 돌려 쓰는 쪽으로 추경 예산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에 결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일을 대하는 정신적 자세에서부터 귀추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국민들보다 중국에 먼저 구호에 손을 내밀고 전염병의 진원지이고 국가 이념이 상반되는 나라에다 대고 우리와 운명 공동체라고 아부하며 그곳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선별적으로라도 차단하는 그런 단순한 조치조차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경계를 당하는 오욕적 재앙을 불러들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오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바이러스 잠입 초기 차단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때 병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빠서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국민들에게 호되게 질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제1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 지역이 된 이제도 실제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운이 나쁘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여행의 자유도 상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국민으로서는 이제 누구나 최악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진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 배려하며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이미 팬데믹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해진 이 질병의 유행, 감염 상황을 극복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사 최악의 경우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정신적,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떳떳함을 잃지 않고 견뎌내어 살아남고 죽더라도 떳떳하게 죽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증세가 약하게 나타나며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 대신 치사율은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고 하니 감염자 수는 많더라도 치사율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전 국민적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세를 깎아주는 점주들의 행위, 격리 환자들을 위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어린 학생들, 통큰 기부를 하는 연예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모두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마중물이 되어 전염병 확산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도 구조의 손이 가는 전국적 모금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다니기도 겁나는 이 우울한 상황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트 슈피겔만의 쥐라고 하는 제목의 오래된 만화책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구겐하임상, 전 미국 도서 비평가 협회상, 그리고 퓰리처상을 받은 훌륭한 작품이며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에도 감동적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낳아놓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재에 전염병까지 겹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읽으니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크게 다가옵니다. 유대인 멸종 작전이었던 홀로코스트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살아남기 위해 발휘했던 기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고 치열했고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한 듯한 그런 엄중한 상황의 연속 속에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히틀러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았고 또 전쟁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윤택한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집단으로서의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발휘했던 특별한 힘의 원천은
자기들의 인간적 존재 이유에 대한 종교적 확신, 곧 자기들은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로서 신, 유대인들의 신은 이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호를 받는다는 인식,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특히 가족과 친인척을 서로 잘 챙기는 강한 유대감과 그것을 실천하는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슈피겔 책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이제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인간적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배려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듯한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 일당에게 국가 권력을 맡길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이 해이해졌고 돈이나 권력이면 양심이나 자존심 그리고 이성이 모두 쉽게 마비될 정도로 향락과 금전 만능주의에 빠져들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조국 교수 같은 이중인격자를 지지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진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고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럼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집단적 전염병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매수당하는 순진한 일부 유권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복고적 전체주의 체제가 정착하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신상을 털고 고발하며 구속 수감하는 나라에서 이른바 문바들의 횡포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매우 고무적인 징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인호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드디어 일본이 한국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을 입국 금지하는 그런 국가가 10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우한 폐렴이 팬데믹, 즉 대유행으로 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지난 72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국가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로 나가면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예측대로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는 모든 분들은 이 위기의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 다시는 하나님께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이 우한 폐렴을 속히 제거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정말 올바르게, 지혜롭게 또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좋은 판단력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든 의료진들, 국가의 보건관리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지난 7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이런 국가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셔서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역병이 속히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고 안정과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동시에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방의 자유를 속히 가져다 주셔서 김정은 정권 속히 무너지고 남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